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버팔로 FX에서 제작이 되는 카레라.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라 오버드라이브는 깔끔하고 엣지 있는 톤을 위해 설계된 로우 게인 페달. 로우 게인 페달이군요. 많은 연주자들은 로우 게인 페달을 사용할 때 중음역대나 중저음역대 사운드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카레라는 더 역동적이고 더 깨끗한 솔로인 사운드와 코드웍 사운드를 제공하며 연주자의 기타 사운드의 균형을 완벽하게 조율해 줄 수 있도록 부족한 주파수에 적당한 힘을 더해주는 로우 게인 페달입니다. 저음 노브와 고음 노브를 약 2시 방향으로 설정한 후 게인을 낮게 설정하면 클론에서 들었던 깨끗한 사운드에 따뜻한 고음과 퍼커시브한 로우 엔드를 자연스럽게 더해주기도 하고요. 로우 게인 페달로서도 훌륭하지만 빈티지한 풀바디 오버드라이브 톤도 완벽하게 전달을 해주는 페달입니다. 패시브 베이스와 트래블 컨트롤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요. 험버커 기타의 사운드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거나 스트레이트 넥 픽업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로우 엔드를 깔끔하게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극찬을 받았던 페달이고요. 이 친구가 예전에는 흰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다 블랙으로 통일했네요. 그렇죠. 블랙으로 통일을 하면서 수혜를 받은 건지 피해를 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나 이 뭔가 이 군용 장비 느낌이 펄펄 나면서 네. 사운드가 사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좋다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갖고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컨트롤 부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게인의 양을 컨트롤을 하고요. 레벨 전체 볼륨을 컨트롤을 합니다. 네. 역시나 굉장히 쉽고 간단한 네. 맞습니다. 컨트롤 패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오,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미들이 왜 땅땅하다는지 알겠네요. FX 특유의 따뜻함 그리고 마치 앰프 게인을 듣는 듯한 사운드 그리고 피킹 뉘앙스에 반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적절한 해상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러네요. 자연스러운 게인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 페달입니다. 저희 버팔로 FX에서 시킨 것처럼 노브를 EQ 노브를 2시 방향으로 좀 돌려보고요. 네네. 게인을 깎아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못 쳤네요. 보다 더 선호하는 사운드입니다. 확실히 그 TDX가 레인지가 넓고 뭐 제 그냥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면 막 아 이런 느낌이면 얘는 딱 이런 그쵸. 어퍼컷 같은 힘이 있네요. 이 단단하고요. 네. 군살 하나 없이 완벽한 바디빌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저희가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풀게인은 어떤 소리지?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딜레이 타임 두고 가보겠습니다. 네. 어떨지 요거를 중간 정도에 둘게요. 너무 오래 친 것 같아요. 많은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데이빗 길모어라든지 항상 우리가 이제 기타 톤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 뭐 에릭 존슨이라든지 데이빗 길모어라든지 이분들이
천재적인 톱 메이커라고 평가를 받지만 과하게 이펙팅을 한다든지 뭔가 막 모듈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독특한 이펙팅을 발라서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리를 잘 만들어내는 거죠. 드라이브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좋은 사운드에 공간계도 그런 공간계를 잘 과하지 않게. 근데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데이비 길머라든지 에릭 존슨이 고생하면서 만들어놓은 그 톤들을 이렇게 메리스라든지 버팔로 FX라든지 이렇게 양질의 페달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건방지게 살짝 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인데 오디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사운드는 이미 예전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요목조목 설명은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옛날 거 복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옛날 거를 예만하면 옛날 소리 이만한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요만한 장비로. 이만한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요만한 공간으로.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 그리고 그때 이제 아쉬웠던 그 뭐 잡음이면 잡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을 다들 이제 각자의 회사에서 고민하고 축소하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레스폴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죠. 자, 레스폴로는 좀 적당히 들려드리고 또 이펙터 조합 궁합도 좀 봐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일단 똑같은 아까 동일 상태인데요. 레스폴보다 더 좋네. 레스포를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레스포를 치고 있으면 사람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팬더를 치면 이게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른데 뭐 레스포 깁슨 락킷 하지 뭐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팬더가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공격적인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요. 펀칭 약간 빵빵. 근데 깁슨은 치면 이렇게 이게 돼지에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버팔로랑 만나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도 설명글에 험버커의 사운드를 보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깁슨을 더 깁슨답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뭐 저도 이제 다시 그 레스포를 새로 제가 일본에서 하나 데려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까먹고 원래 제 첫 기타가 레스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시 레스폴 사운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서 이런 저런 레스폴 뭐 슬래시라든가 조브나마사라든가 뭐 저 피트 타운센트라든가 뭐 누구야 저기 게리무어라든지 뭐 게리무어 그렇죠. 게리무어가 뭐 돌아가셨지만 정말 멋졌죠. 그리고 뭐 존 샤이크스라든가 뭐 오버하자면 잭와일드라든지 뭐 근데 잭와일드는 너무 같기 때문에 잭와일드까지 참가하진 않았고 그 특유의 그 정말 레스포를 레스폴답게 쓰는 그 뮤지션들 뭐 지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사운드를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오, 너무 좋은 소리가 잘 나네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세팅에서 시계즈랑 네. 프리즘 같이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즘 물렸고요. 일단 프리즘 프리즘 껐을 때예요. 프리즘 켤게요. 이제 시계즈 물려보겠습니다. 시계즈 다 12시입니다. 은총 씨가 이제 카레라에 대한 한 줄 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요. 카레라는 험버커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타 치시면서 요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 거의 다 싱싱함 쓰시니까 싱글에도 잘 어울리고 험버커에도 잘 어울리는 페달이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페달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지. 그렇죠. 어떤 페달은 아 리어 픽업에서는 좋은데 아 싱글 소리 좀 아쉽네. 이 페달은 싱글 소리인데 왜 리얼감을 이렇게 궁합이 안 맞지? 해서 그냥 골라놓고 밟았었는데 아, 카레라는 뭐 앞에 이제 싱글 소리 뭐 제가 너무 말없이 혼자 칠 정도로 너무 좋았고 험버커에 꽂으니까 진짜 깁슨을 더 깁슨답게 만들어주는 페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꼭 한번 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그런 거. 이 보면 볼수록 버팔로 FX는 그런 브랜드예요. 향수에 젖을 만한 익숙한 최고급 양질의 사운드를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와의 만남이라고 제가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늘 다루던 소스 오디오라든지 아,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좀 미래에 가보지 않았지만 서브디케이 약간 미래를 논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버팔로 FX는 현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친구들 같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아, 이거 너무 나빠라는 거 아니지? 지금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2019년 본다이의 아트반을 시작으로 세 편이 전부 다 10점 만점. 저희 너무 그렇습니다. 약간 그 기준점 없는 아니요, 것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20점, 30점을 줄 수 있으면 100점까지도 줄 수 있는 페달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근데 진짜 좋습니다. 전혀 그냥.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버팔로 FX의 다른 드라이브들을 네. 만나볼 텐데요. 볼수록 매력적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